이성계 대감에게 시한수 적어보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어찌 불안한 것입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설마 포은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적입니다. 자네가 어찌 이러고 있는 것인가? 어찌 이러고 있는 것인가, 불! 포은 종몽주.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난 그는 대과의 초장, 중장, 삼장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할 정도로 명석했는데 스승인 이색은 그를 가리켜 성리학의 조종이라고 극찬하였다. 당대 최고의 외교가로서 경색됐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시켰으며 외부에게 잡혀갔던 수백 명의 고려 백성을 귀국시키기도 했다.
위화도 후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함께 고려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역성혁명에 반대하며 갈라섰다. 망해가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이성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는 서기 1392년 천주교에서 이방원에 보낸 자객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목숨까지 바쳤던 정몽주의 충절은 그가 남긴 단심가와 더불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본관은 영일, 시호는 문충이다. 哈哈哈哈。